반갑습니다. 열풍팀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롱머리였다가 제가 레이어드로 층을 냈어요. 그러고 나서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모발 전체는 건강해요. 건강하셔서 오늘 C컬 펌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 피카에 있는 C2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새 펌프를 넣어서 지금부터 도포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발은 물이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는 상태에서 환원제인 펌제를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때요? 제가 이렇게 펼쳐놓죠? 이렇게 뭉쳐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펼쳐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할 거예요. 열처리 10분 후에 다시 한번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처리가 없죠? 그냥 펌제를 그냥 수분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자, 피카의 펌제들은 전처리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모발 상태를 파악하시고 펌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처리 10분 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를 들어갈 건데, 다시 한번 저는 C2에다가 이번에는 피카에 있는 케라틴 파워예요. 이 친구를 한 펌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케라틴 핫 오일 있죠? 이 친구도 또 한 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믹스를 해줍니다. 예,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도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한번 이렇게 살포시 해서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그 자리에다가 재도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발이 건강하다고 해서 그냥 시간 타임을 20분 방치하는 것보다 10분 후, 우리가 펌제를 도포하시고 있다가 10분 뒤에 다시 한번 신선한 약으로 재도포하시는 게 건강한 연화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반짝반짝 거리죠? 네, 이렇게 보셔야 건강한 연화, 또 우리 고객님들 머리가 데미지가 조금 더 줄어들 수가 있겠죠. 우리 미용인들이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귀찮다고 해서 그냥 시간으로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환원자의 시간 타임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재도포를 하셔서 이렇게 건강한 연화를 볼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시술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열처리 제가 잭을 꽂아서, 그러니까 연화 후에 샴푸 깨끗이 하고 나서 디지털 세팅으로 이렇게 했어요. 하고 나서 지금 잭을 다 뽑았잖아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연예인 펑기, 이 친구 있죠? 덮개 아이로 우리 피카의 효자 매뉴얼이죠? 이 친구를 해서 한번 더 찝어주는 역할을 할게요. 그래서 파마종이 3장을 이렇게 대시고요. 대시고 이 덮개 아이롱을 가지고 이렇게 찝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시면 컬이 더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네. 보이세요? 네. 이렇게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세팅을 했어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세팅으로 이렇게 했어요. 하고 나서 지금 잭을 다 뽑았잖아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연예인 펑기, 이 친구 있죠? 덮개 아이롱, 우리 피카의 효자 매뉴얼이죠? 이 친구를 해서 한 번 더 찝어주는 역할을 할게요. 네, 이렇게 대시고 이 덮개 아이롱을 가지고 이렇게 찝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시면 컬이 더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네. 보이세요? 네. 이렇게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세팅을 했어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롯도 아웃하고 또 저희 덮개 아이롱으로 찝어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볼륨 매직기로 제가 이렇게 결을 잡아 놨어요. 그래서 조금 더 뿌리를 살리고 싶어서 제가 습도 한 번만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슬라이스를 두껍게 떠주세요. 길게.
그다음에 이번에는 16mm로 하나로만 단독으로 해볼게요. 굉장히 길죠? 16mm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글러브가 90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빼시면 두상의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해서 자연스러운 뿌리가 살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슬라이스를 이렇게 두껍게 해서 길게 뜨세요. 이렇게 뜨시고 각도는 천축 각도라고 해서 그냥 두피에서 두상에서 그냥 90도 각도 그냥 그대로 들어주세요. 얘를 더 많이 살리겠다고 미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16mm를 가지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밀지 마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네 45도에서 네 글러브가 45도예요. 그래서 수분 한번 건조하시고 글러브가 45도에서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 다음에 자 글러브가 90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해서 쭉 빼시면 와우 뿌리 엄청 많이 살죠. 네 이렇게 해서 두상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뿌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조각조각조각 해서 살리는 건 사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전부 다 끝냈거든요. 자 중화하고 또 결과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중화하고요. 저희 샴푸하고 또 트리트먼트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쁘죠?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거의 다 건조가 됐습니다. 네, 되게 편안하게 예쁘게 나온 것 같지 않나요? 네, 자. 뭐 건조하시는 거는 자연스럽게 그냥 뿌리 두피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말리시면 건조하시면 더 볼륨감도 있고 예쁘신 것 같아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저희 여기 보시면 액션 리퀴드 오일 있어요. 크리스탈 이 친구는 딥하지가 않고 라이트예요. 그래서 이 친구로 해서 네. 이렇게 모발에 이렇게 가라앉지를 않으니까 저희가 고객님들한테 추천하기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해서 자, 예쁘게 잘 나왔죠?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